날씨 어때요? 오늘도 좋아요. 제가 바깥 바람을 좀 쐬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고요. 선생님 보고. 햇빛이 아주 강렬합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시원한데 안에 계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밖의 상황은 굉장히 이원복잡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조심스러워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과 학교를 못 가고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마스크를 껴야 되고 소독을 해야 되고 학교 전체를 살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 상황에 모든 이들이 이렇게 조심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왔습니다. 예. 전시 상황을 뚫고 제가 왔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반갑습니다. 그럼 바글바글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바글바글자. 바글바글자. 자, 요렇게. 바글바글자. 자, 한 번 더. 바글바글자. 또 어떻게 끓는다고요? 응. 지글지글 짜짜. 그렇죠. 자, 좋아요. 그러면 두 개 다 같이 해볼게요. 바글바글 짜짜. 지글지글 짜짜. 시작. 바글바글 짜짜. 보글보글 짜짜. 바글바글 짜짜. 지글지글 보글보글 또 한번 해보자. 아셨죠? 예, 지금 그러면 프레파스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읍사무소를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읍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그 높으신 분한테 전화를 다 해서 나 이거 프레파스 꺼내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하고 못 논다 그랬어.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어르신한테 오롯이 하나를 다 드리고 싶어서 무겁게 들고 오는 편입니다. 저를 위주로 말고 어르신들 상태를 좀 찍어주세요. 표정 그런 거, 말씀 나누는 거 이런 거. 자, 크림플라스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예, 좋아요. 자, 뚜껑 열었습니다. 얘네들 집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요. 부탁드릴게요. 예. 자, 이쁜 색깔 고르셔서 꽃을 색칠하시면 됩니다. 이쁜 색깔, 내가 좋아하는 색깔. 오빠를 생각하는 색. 예전에 그 첫사랑했던 오빠 생각. 한번 칠해보자. 야. 어머나. 응? 아, 잘하셔. 어르신.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봄나비가 좋지. 봄나비가 좋지. 그래. 나비는 무엇을 쫓아다닐까요? 나비는 꽃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고. 꽃속을 빨아먹고. 꽃뿔을 빨아먹고. 응. 여기 하셨는데. 이 봄나비는 응. 가을에는 나비가 없고 예. 들어가고. 여름에 그래야 봄이 응? 돼야 나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다고? 아, 그렇구나. 잘 생각해보세요. 나비는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나비는 무슨 색깔? 뭘 먹고 살라고? 응! 뭘 먹고 살지? 꽃속을 빨아먹고 살고. 꽃속을 빨아먹고 사는구나. 그래. 나비는
어르신은 무슨 나비 좋아해요? 난 다 좋아해. 해바라기 꽃도 좋아하고 무궁화 꽃도 좋아하고 진달래 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아하,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저는요, 노란색 나비를 좋아하는데. 나도 노란 꽃 나비가 좋고 빨간 꽃도 좋고. 아하, 어르신. 화이팅!